안녕하세요. 차이연 박사의 심리TV 차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결혼을 할때 남자하고 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른데,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리고 특히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면 뭘 가장 많이 보세요? 저는 댓글을 이렇게 많이 보면 남자분들이 보는 게딱두 가지 정도로 되려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외모고 두 번째는 속공감이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연애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정말 역대급 규모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바로 작년도 연구였기 때문에 따끈따끈하죠. 무려 59개국의 국가의 출신의 남녀 2,587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문화권과 성별을 막론하고 높게 자리 잡은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참가자들에게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특성 8가지를 좀 보여주고 돈을 주고 각 항목별로 100점, 전체 800점 만점으로 게임을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능력치를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외모, 친절함, 그리고 능력, 유머, 창의성, 순결, 종교 일치도, 아이 가질 의향. 이렇게 8가지를 갖고 예산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게는 16달러만 주고 이 16달러가 있으면 뭘 구입할래?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겠죠. 근데 고예산을 줬어요. 고예산 48달러를 준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면 그만큼 뭘 하냐면 필수 요소 말고 옵션까지 고려해서 좀 더, 이것도 있으면 더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고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가장 필수 요소인지, 그리고 필수 요소를 제외하고 이거는 어떤 게 옵션 사항인지를 좀 보는데, 필수 요소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말 최저 예산인 거고, 사치재라는 건 뭐냐면 차나 예술이나 아니면 명품백이나 이런 거 같이 돈이 많아졌을 때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필수적이라면 예산이 많든 적든 반드시 구입할 거고요. 사치재라면 그 돈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필수재가 나왔어요. 문화권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첫 번째가 바로 친절함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정말 배우자를 선택을 할때 가장 많이 보는 특성이 바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늘어날 경우 친절함의 비중은 창의성이나 유머보다 낮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함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만 되면 패스가 되는 예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가지가 없다거나, 너무 버릇이 없다거나, 너무 예의가 없다거나, 너무 말을 막내뱉는다거나, 너무 개념이 없다. 이러면 그냥 패스지만, 이 정도로 일정 부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절함 항목에 남자는 25점을 부여했고 여자는 24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양 남자는 서양 남자보다 더 여성의 친절함을 더 중시했어요. 그 얘기는 유교 문화권이나 아니면 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적이고 나긋나긋하고 순수하고 그런 여성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 여자는 서양 여자들에 비해서 덜 친절한 남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무뚝뚝한 남자, 그리고 애교 있는 여자에 대한 동양의 그런 연애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은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외모와 능력. 이라는 거예요. 외모와 능력은 사실 필수제. 정말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외모를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자는 23점, 여자는 17점으로 외모를 점수를 줬고요. 남자는 12점, 여자는 18점으로
능력에는 남자는 점수를 좀 낮게 줬지만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본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모는 남자가 더 많이 보고 능력은 여자가 더 많이 본다. 사실 능력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여자에게는 필수제였어요. 그래서 돈 못 버는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리고 남자가 경제적 능력을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여기에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괜찮아 이런 의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녀의 차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외모, 여자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속설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머예요. 제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여자가 잊지 못한 남자를 꼽았을 때 유머를 꼽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유머냐, 속공하기 중요하지만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되게 중요한 건 제일 잊기 어려운 남자에서 유머가 나와 있는 것도 여기에 상위에 나와 있는 거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유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남자는 15점, 여자는 14점. 그래서 다만 서양에서는 유머가 거의 필수제예요. 정말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지만 동양에서는 뭐 재밌으면 괜찮고 아닌 말고 사치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선 유머가 있으면 좋은 옵션 정도로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유머에 대한 그런 유머 코드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없이 웃고 다니거나 아니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 너무 실없어 보인다거나 너무 팔랑거린다고 하거나 별로 좋지 않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동양 문화권에서 사치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4개 순결, 창의성, 종교, 아이가질 의향 요 4가지는 모두 그냥 옵션이었어요. 사치제. 돈이 있으면 뭐 더 사고 없으면 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이었는데 단 한 가지 외에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종교는 애인이 나랑 같은 종교를 믿는 건 남자한테 사치자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는 나랑 같은 종교 믿지 않아도 돼. 굳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의미고 여자는 이왕이면 내 남편이 나랑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친절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외모, 여자는 능력을 많이 보고요. 실제로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이야기한 이상형과 실제로 다른 사람을 고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